오늘 아빠랑 워터파크 재밌게 다녀와. 엄마는 모임 때문에 저녁에 올게. 알겠지? 네. 아빠랑 재밌게 놀다 올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 네. 잘생긴 오빠들도 보고 워터슬라이드도 타야지. 어떤 수영복을 입고 갈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오늘 워터파크 가서 사진도 찍고 엄청 높은 워터슬라이드 타면서 말이 엄청 신났네. 오빠는 워터파크 가는데 안 신나? 신나. 어? 신나. 아니, 너가 이따가 워터파크 못 가서 울부짖을 표정을 보면 벌써 신나.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지금 꿈나라인걸. 지금 출발하기로 했는데. 아빠! 아빠! 일어나요! 오늘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아빠는 애초부터 너랑 했던 약속은 기억도 안 나실걸. 아니야, 나랑 새끼 손가락 걸고 오늘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이, 목숨을 걸었어야지. 우리 아빠 몰라? 약속 안 지키기로 유명한 거? 에?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맞다. 어? 맞다. 아, 오늘 그날이구나. 아, 그날이었어. 어? 오빠 봐봐. 아빠가 나랑 했던 약속을 까먹었을 리가 없잖아. 에? 과연 그럴까? 응? 오늘 와이프 집에 없는 날이지.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내 세상이구나. 이런 날에 집에서 축구 보면서 맥주 한잔 해볼까? 너랑 약속했던 건 완전 까먹었지만 엄마가 집에 없는 건 기억하시는데. 그 말이 괜찮아? 아빠가 잠깐 까먹으신 걸 거야. 내 얼굴을 보면 기억하실걸? 응.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수비가 너무 약하잖아. 아니 왼쪽으로 패스했어야지. 답답하고만 이거. 아빠. 아빠 지금 TV 보잖아. 마리아 잠깐 비켜봐. 아빠. 아니 왜 패스를 안 주냐고. 역시 약한 팀들은 하나같이 골키퍼가 약하다니까. 아니 저기서 골이 들어가. 진짜 못하네. 아빠님 완전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야. 아빠는 완전 이득될 걸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저래? 내가 팀만 보고 안 놀아줘서 그런가? 빨간 아, 리아야, 쟤 왜 저러니? 아빠는 여자의 마음을 진짜 모른다니까. 결혼은 어떻게 했나 몰라, 이 바보. 비가 엄청 오잖아. 아, 알겠다. 우리 딸이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울적해져서 그렇구나. 맞지? 에휴, 당신은 아빠적인 실격이야. 이제부터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아, 아저씨,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 워터파크 가기로 했다면서요. 새끼 손가락 걸고요. 예, 정신 좀 차려. 아이, 물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빠랑 워터파크 가자. 자, 새끼 손가락 약속. 정말요? 아빠 사랑해요. 맞아, 워터파크야. 어쩌지? 우리 딸랑구랑 약속했던 날인데 어쩌지? 나 최악이 아빠야. 아빠 진짜 최악임. 리아야, 어쩌지? 아빠 어쩌지?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이번 주말엔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확대해 밤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아유, 하필 또 오늘 장맛비가 쏟아진다고?
하이, 그래. 오늘 어쩔 수 없이 못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비가 많이 와서. 뚝뚝. 마리아, 아빠 들어갈게. 어, 마리아. 마리아, 지금이라도 갈까? 흔들지 마. 삐졌어? 삐졌어요. 아빠는 또 이만 얘기야. 저번주부터 같이 가기로 해놓고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신났던 거잖아요. 아빠랑 이제 절대 말 안 해, 절대. 그리고 다시는 아빠랑 안 놀 거야. 아, 미안해 딸. 아빠는 저 진짜 하나도 안 입고 있었고 가고 싶었는데 피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많이 올까봐 못 간 거야. 좀 열어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빠가 미안해. 아저씨는 정말 눈치도 없고 확 풀어주는 법도 모른다니까. 이걸 어쩐다. 우리 딸이 진짜 많이 화났네. 아니 저기 아저씨, 며칠 전부터 워터파크 가려고 신난다고 노래를 그렇게 불러왔는데 그걸 까먹으셨어요? 맞아, 그랬었어.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저번에 놀 때도. 나 정말 해악인 아빠야! 맞아요. 우와. 하지만 너무 털어지지 말아요. 아빠는 나만의 별인걸요. 하지만 아들, 난 꾸지불능 아빠인걸. 우리 딸 화를 어떻게 풀어주지? 아, 저에게도 방법이 있죠. 우리 집에 워터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됐다! 이거 워터파크 갈 필요가 없었네. 폭우가 쏟아지니까 완전 우리 집 뒤가 워터파크 같잖아. 아이 딸, 아빠가 워터파크를 진짜 만들었다니까. 빨리 따라와봐, 빨리 따라와봐. 짜잔! 집 뒤에 완성된 워터파크! 비가 많이 와서 워터파크야. 와우. 아유, 아빠, 이거 워터파크가 아니라 극상물이잖아요. 왜? 재밌기만 한데 이게 워터파크가 아니면 뭐니? 아유, 졸래. 아우, 워터파크엔 슬라이드도 있고, 아니 재밌는 것들이 많아야죠. 그치. 근데 어쩌지? 방법이 없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강한 폭우 때문에 우리 집 지하실이 이렇게 물이 차버렸답니다. 근데? 아, 이곳으로 워터파크로 만들어준다면 엄청 좋아할걸요. 오, 여기를 워터파크로? 꾸다이요. 우리 딸, 우리 딸을 위해서 오빠랑 내가 밤새도록 만든 집 안에 있는 워터파크야. 이런 걸로 네 화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도 탐의 생각이 달라질걸? 슝! 내가 이런 걸로 화가 풀... 어? 오빠 방이 지나가잖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어디까지 있는 건데? 아빠랑 오빠 도대체 뭘 만든 거야? 저기 앞에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63빌딩인데 63빌딩보다 더 높이 올라가잖아. 이건 오토 슬라이드가 아니라 워터 롤러코스터 아니?
그 마을이 다 개미집처럼 보여. 아빠 나 무서워. 이제 너무 무서워. 웃기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미달는데 그만 떨래 항복할게 항복. 나 이제만 빨렸자. 어? 우와, 우리 집 발에 오토바카가 있잖아. 우와, 날 재밌었어. 완전 최고. 오빠랑 아빠가 밤새도록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를 좀 봐봐. 여기는 우리 집 지하 창고인데 이렇게 꾸며놨단다. 얼마 안 들었어? 한... 야, 얼마 들었지? 한... 13조 정도 들었죠. 13조 정도 들었어? 아, 얼마 안 해? 저기 엄마도 보이네. 엄마! 여보! 리아야, 돈 쓴 보람이 있다, 그치? 네, 빚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이 정도면 만족이에요. 여보, 어때? 워터파크 안 가고 너무 좋다. 밑에서 즐기는 건 너무 좋지? 아, 여보, 오일 좀 발라줄래? 워터파크 쓰면 오일 좀 발라야지. 안 돼, 안 돼. 지금, 아, 그래? 지금 촬영 중이잖아, 여보. 그건 좀 그렇지. 아, 그러면 녹화 끊고 한번 발라줄래? 그래. 리아 친구들도 왔구나. 아, 안녕하세요. 여기 워터파크 개장했잖니. 여기 이용료는 뭐지? 3만 원이야. 아, 싫어요. 3만 원? 안 줄 건데요. 야, 짓는데 몇 조가 들었어, 몇 조가. 빨! 이제 화 좀 확실히 풀었니? 아빠, 이거 봐라! 아, 재미없어. 아유, 아빠, 아까 오빠가 만든 게 더 최고다. 아까 그거 멀미 난다며. 야, 얼굴형. 늑대야, 그렇게 수영하면 죽어버려. 아, 속이 안 쑤셔. 자, 어쨌든 우리 딸 화 풀어주기 대성공. 딸 어때? 네,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아빠 말도 잘 듣고 오빠랑도 친하게 지내고. 아니야, 내가 딸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잘못했지 뭐. 다음엔 약속 잘 지킬게. 사랑해 우리 돌. 약속 새끼 손가락도 걸고. 약속 이제 잘 지킬 거야. 아빠, 이 거짓말쟁이! 오늘 걸려 미워 이제 정말 안 따라가. 진짜 자격이 빵빵빵하고 똥똥똥구야. 와우. 아, 맞다. 오늘 딸이랑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지. 어, 어떡해. 리아야, 어쩌면 좋아. 아빠 같은 빵빵빵빵똥똥똥꾼. 똑같이 또 집에다 아쿠아리움 만들어야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 그건 얼마 드는데? 그건 한 한 50조 정도면 되겠네요.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